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영업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현황을 살펴보니까 자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1일까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,400억 원으로 시중 19개 은행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, 이 기간 동안 19개 은행의 가계대출 금액 합계는 2조 1,700억 원으로 합계가 되었는데요. 이 가운데서 카카오뱅크를 통한 대출이 약 24.9%를 차지한 것입니다. 자, 신한은행이 증가액 4천억 원으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요. KB국민은행이 3천억 원, KB하나은행이 2,700억 원, NH농협은행이 2,50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K뱅크는 이 기간 가계대출이 3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. 자,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영업 시작했고요. 이달 11일까지 누적 대출금은 9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. 자, 카카오뱅크는 보름 남짓 영업으로 1위 은행이 7개월 넘게 영업한 것에 약 15.1%에 해당되는 실적을 올린 셈이라고 합니다.